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방송 3월 둘째 주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2022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창걸 군수의 진두지휘하에 선제적 대응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이철호 경북도지사를 만나 울진군 현안 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한동의 해양과학 클러스터 조성과 원전 소재 1시군 1국가산단 조성,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신산업 구축을 위한 경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 등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경북도 및 중앙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산림 자원을 육성, 활용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1년 울진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의 산림을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열린 2021년 울진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발대식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개인별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개인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발대식에 이어 시작된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은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 시 근로수칙과 작업 실시 요령 등의 기본 교육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해 산림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산림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해서 매년 이제 사람을 선발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100명 가까이 선발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생활권 주변 산림에 들어가서 산림을 좀 정비도 하고 그리고 생활권 경관 정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라든가 해안수, 특히 풀베기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른 기간제 근로자나 근로자를 뽑을 때와는 좀 달리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75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에서 75세 사이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계톱이라는 엔진톱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 내용이 많은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 체력적으로 좀 소화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그게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의 불량목과 피암목 제거를 통해 산림 자원 육성 및 경관 개선과 숲 가꾸기 사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해 땔감이나 톱밥 등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울진군 공공산림 가꾸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을 우리 손으로 가꾸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오늘 95명이 이제 각 조마다 한 9명에서 10명 이하로 조를 편성해서 지역 울진군 전 지역에 산림을 이제 가꾸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국유림을 제외하고 사유림이나 군유림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내 산 아니면 우리 지역의 숲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해서 아 요거는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이제 이 공공 숲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5명이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하게 또 숲 가꾸기 해서 우리 울진군이 푸른 숲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울진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군은 울진 지역에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제16기 울진 녹색 농업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16기 울진 녹색 농업대학을 과정별로 개강했습니다. 울진 녹색 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기에 걸쳐 8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입학생은 4개 과정에 143명입니다. 지난 9일 양봉 기초반을 시작으로 약초반은 11일, 한우반은 17일, 체리반은 19일 개강을 하며 11월 중순까지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양봉 기초반은 양봉인문, 시기별 봉근관리, 밀원식물, 꿀벌, 병해충 등의 내용으로 약초반은 토양 및 양분관리, 농업 유용미생물, 해방풍과 도라지 등 작물 재배기술과 작물 보호제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한우반은 한우개량, 사료 질병, 경영 분석, 인공수정 중심으로 체리반은 체리 생장, 생육 전정, 수영 개선 등 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고 선도 농업인의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전원 마스크 착용과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강사와 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울진농업의 산실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배움에 최선을 다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첫 문을 연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8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울진 농업 발전의 미랄 역할을 혹혹히 해내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울진 왕피천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왕피천 국립공원의 지정, 건의를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피천 생태 경관 보전 지역과 구령계곡 국립공원 일원의 우수한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고품격 탐방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를 위하여 금남면 수곡 1위와 구산 3위, 금강송면 삼근 1위와 1위, 왕피 1위와 1위, 그리고 불영계곡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진읍 대흥리, 금남면 행곡 3위, 금강송면 하원 1위를 최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북면 덕구리와 하당리, 두철리, 금강송면 소광리, 광해리, 쌍전리는 산림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대상 지역인 9개리를 마을별로 방문하여 국립공원 지정 관련 세부 설명과 마을별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중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의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왕피천 및 불영계곡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하였다며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용도지역 설정 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과 울진의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땜배 채취어업을 국가 주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동나무를 잘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 이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지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어업인 돌미역 떼배 채취업은 경주에서 발견된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목선보다 형태적으로는 훨씬 원시적이며 오래된 대로 떼배를 이용한 어업활동이 울릉과 울진 지역에서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나마도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과 울릉 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업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육무형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왔습니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뻘배어업, 남해 죽방염어업의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중요 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 운반하는 전통어업으로 울진군은 나구길리와 삼리, 육리를 대상지로 지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올해 3월 현장평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과 생태계 보호, 주민 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9호 구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진 울릉 돌미역 대배 채취어업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관할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김경화입니다. 울진군은 울진의 대표 명소가 될 울진 마린시시 골프장의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BNG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마린시시 골프장 관리 위탁 운영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BNG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울진 마린시시의 관리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40일간 제한 공모를 시행하여 주식회사 BNG 등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지난 4일 정량적 평가 및 가격 평가와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주식회사 BNG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NG는 울진 마린시시 관리 위탁 운영을 위하여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와 다마텍 엔지니어링 고문개발 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인 SPC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입니다. 울진군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BNG와 3월 말까지 위수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상 후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4월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관리 수탁업체는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잔디 관리와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착공을 위한 실시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히 고령자의 외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평해읍 월송 1, 2 새마을회가 지역의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데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평해읍 월송 1, 2와 새마을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출입을 못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10일 오전 월송 1, 2에 거주하시는 90세 이상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평해읍 월송 1, 2는 총 세대가 155세대에 2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90세 이상 어른들도 10분이 계시는 대표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마을회관이 문을 닫아 마을의 어르신들이 늘 집에서만 생활하시니 자주 뵐 수도 없어 떡과 다과 등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마을회관이 폐쇄되어 어르신들이 집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오늘 경로 호친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떡과 그 선물을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안부묵기 행사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장수 마을이고 또 소를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명칭은 달호 마을이었어요. 효자가 많이 나는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마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을에 한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동네 화합을 위해서 모두 다 협조를 해주십니다. 동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 이장과 새 마을의 회원들은 동네 어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가며 떡과 선물을 전달했고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네. 오래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니다 아니다. 오래 살아야 또 그 지금 하자. 그래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만 있고 돼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뵐라 이랬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아이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예. 장사하세요. 그래. 뭐 일 있으면 연락하고. 예. 예. 그래. 이 자기가 잘 맞네 막 이랬네. 아, 이 자기 잘 맞네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안다 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이자님하고 새마을의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했는데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떡이야 좋은 떡이었네. 떡도 아주 갖까지 먹고 오래 살았고 이거 뭐다 하나도 작고 하지. 방영섭 평해읍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요친 사상을 고취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윤리도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송일리 새마을회 회원들의 작은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군은 경상북도 내의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로 지정된 울진군 관내의 부구초등학교와 죽변초등학교, 노웅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울진군 보건소에서는 12일 오후 후포면에 소재한 후포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현판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아토피와 천식으로부터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을 안겨주신 우리 울진군 보건소 관계자분께 무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의 아니게 아마 지정된 것 같아요. 되어서 1년간 알차게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한 결과 아마 올해도 이어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오셔서 배려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아마 여건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후포초등학교가 천식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것에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진군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서 보건교사로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지역사회가 모두 진짜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 과정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는 아토피 천식 사업을 저희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서 맞는 인형극이라든지 아토피 천식을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저기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이거를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협업해서 가정에서 관리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런 관리 능력을 저희들이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이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나 이제 우리 보건소와 또 그리고 우리 저기 아토피 천식 그 협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그 세 기관이 합쳐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을 할 수 있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저희들이 환경을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 안심학교는 2019년 안심학교로 선정된 후 학생들의 유병률 조사, 환아관리카드 보유,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예방관리 보건교육 참여, 보습제와 천식 응급키트를 비치하는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조수현 울진군 보건소장은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적극 관리하여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관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사업이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소방서는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119 안심 골목 만들기 행사를 통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주거지역을 선정해 화재 예방, 홍보와 주택용 소방설비를 무상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진소방서는 지난 9일 울진읍 읍내팔길인 울진보건소 뒤편 골목에서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119 안심 골목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19 안심 골목 만들기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주거 밀집지역을 선정해 화재 예방 홍보 및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벽화 그리기와 번쩍이는 LED 소화기함 설치, 미설치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차단을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날은 읍내사리 이천숙 이장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하였으며 감지기 8개와 소화기 50개를 무상 지급하여 지역사회 소방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화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119 안심 골목 벽화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사장은 119 안심 골목 만들기 캠페인이 마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죽변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죽변면 후정리 328번지 1원에 연면적 1375제곱미터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월 26일 착공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노후화된 죽변면 사무소를 재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공간 제공 및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2020년 7월 군청과 거리가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 접근 용이성을 위해 평해읍 평해리 855-2번지 1원에 연면적 567.81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의 나물진 민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건축 관련 복합민원, 해양수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주민행정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계속해서 울진해양경찰서 주간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2021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는 매년 3월에서 7월 사이 따사로운 날씨에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온도 차이로 인해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다의 불청객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히 짧아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40건으로 이 중 133건이 농무기에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이 46건, 안전저해 18건, 운항저해 14척, 충돌 11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농무기 사고 다발해역 3개소를 지정하고 경비함정 등 구조세력을 중점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해상기상을 확인하여 무리한 선박 운항을 자제하는 등 해양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수구초심, 머리수 언덕구, 처음초 마음심입니다. 이 뜻은 여우는 구렁에서 굴을 파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그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구렁 쪽에 둔다는 뜻입니다. 곧 그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저희 울진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처음처럼 수구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울진군의 소식을 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울진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울진방송의 모든 제작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